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값진 도움의 손길은 시작됐지만 워낙 큰 피해,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둥지를 틀었던 보금자리는 추억만 남긴 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가취업한 작은 딸이 들여놓은 세탁기며 에어컨도 먹통이 됐습니다. 혹여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을까 이리저리 방안을 뒤져보지만 헛수고입니다. 그나마 값진 구슬땀을 흘리는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힘을 내봅니다.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는 표현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건물 외벽이 종이잠처럼 찢겨져 나가 있습니다. 물을 빼내고 청소하는 것도 벅찹니다. 피서철 대목을 앞두고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정말 정부에서 도움이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나갈 길이 없거든요. 도심의 한 휴대폰 가게도 개업 열흘 만에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을 지금 이렇게 많이 적셔갖고 피해금 뭐 1,200~1,300만 원 정도? 폭우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사람들. 복구는 시작됐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